오늘 굉장히 시간이 빠듯해서 구체적으로 모든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드리지 못하겠지만 세종연합이 가지고 있는 여러 비전의 방향들을 민주주의와 민생 그리고 미래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의 혁신이 존재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해내야 하는 모든 혁신이 역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복합적인 사회 위기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더 많은 국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또 함께 서로를 설득해 나가야만 더 단단한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합의해온 민주공화국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지금의 국정운영 방식은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에 합의해왔던 민주주의의 원칙 그리고 민주적 질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주권을 끌어올리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굉장히 절실한데요. 대통령과 행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들을 국회와 또 시민들에게 더 많이 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 위에 올라서는 제왕적 대통령이 등장하지 않도록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는 조건 역시 구체화해서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참정권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주권을 끌어올리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개헌은 국민들의 사회경제적인 권리들을 강화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87년 민주화 이후에 1인 1표가 대한민국의 상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동등한 참정권을 우리 모두가 행사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일이 바빠서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투표일에도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참정권은 먼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점점 더 돈과 돈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유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에는 사회경제적 권리들을 보장하는 것이 국민들의 더 많은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민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번에 걸쳐서 전국을 돌면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있지만 정작 그 내용은 대기업 부자 감세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준석 대표 역시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폐지하는 것 같은 도리어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는 정책들만 민생대책이라고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는 민생의 탈을 쓰고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는 나쁜 정치 세력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각자 도생의 나라에서 모두가 존엄할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일이면 송파 세모녀 사건이 10주기를 맞습니다. 10년 전 이 송파 세모녀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나서 OECD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이런 빈곤으로 목숨을 잃는 생활고 참사는 없어져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여전히 적지 않은 국민들이 생활고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국민들을 선별하는 이 대한민국의 복지체계를 근본에서부터 바꿔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추락하고 나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사다리를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추락하지 않을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만드는 것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새진보연합이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던 모두에게 조건 없이 보장하자는 기본소득을 핵심 아젠다로 삼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소득뿐만 아니라 물론 의료와 교육, 주거, 교통, 금융 이런 분야에서도 보편적 안전망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어떤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지정학적 위기 그리고 끝없이 치닫고 있는 초저출생 위기 여러 대한민국이 처해 있다고 하는 위기들이 사실 윤석열 정부 시기에 이르러서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심화되고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에 맞서서 이 위기를 극복할 방안으로 저와 새진보연합이 제안드리는 것은 미래혁신국가인데요. 국가가 직접 재생에너지 전환과 인공지능 같은 디지털 전환 분야에 대대적인 미래 투자를 주도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결실들을 소수의 플랫폼 자본들과 재벌 대기업들에게만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국민 배당을 통해서 국가 투자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배당을 하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 생일인지 전환 못 해내면 1년 수출액의 40%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에서 낙오되면 대한민국의 경쟁력 자체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미래 투자 국가, 미래 혁신 국가라는 것은 이 기후 위기를 해결하고 동시에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도 이뤄내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짧은 발제에 이 세진보연합의 비전을 다 담아내긴 어려웠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나눠주시는 고민들과 제안 그리고 아이디어들을 함께 경청하고 또 함께 고민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